자,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양념에 찍어 먹으니까 어때? 모르겠지? 슈퍼스토어에서 구매한 연어 미니에서 볶아볼게. 먹는 게 좋지. 닭살을 먼저 이렇게 들어오려. 내려놓으면서 일단 1차적으로 수분관을 해야 되는 거야. 독성 같은 거? 독성 같은 거 빠지지, 이렇게 물이 쫙 빠져.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뱃살이 좀 얇으니까 거기는 조금 수분관이 덜 되게 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요두께는 한 40분? 그다음에 좀 얇은 거는 한 30분? 30분 정도. 아, 지금 30분 정도 흘렀는데 30분. 와, 여기 지금 물이 나와 있네. 잠깐 물로 헹구면 돼. 사과 식초 같은 거 안 된다며. 그냥 식초. 그냥 식초?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짜가지고 넣는다. 살이 딱딱해져. 아, 탱글탱글한 맛이 되게, 그런 식감이 그렇지. 되게. 그래서 그냥 담가두는 거야. 한 시간 반. 이제. 네, 그냥 실온 보관한다고 하네요. 이게 다 마무리된 거야? 이제 먹기 전에 냉장 보관 숙성시키는 거야? 냉장 보관해야지, 이제 냉장 보관. 먹을 때까지. 뱃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대박. 기름기 잘잘 흐르는 것 봐. 여기에 Love you, Ohai. 아, Happy birthday. 이야, 고마워. 아, 우리 보리도 귀엽고. 아, 너무 행복해. 대박. 대박이야? 응. 어느 정도길래 그래? 상상을 초월해. 진짜? 진짜 놀라가지고. 우와. 와. 너무 맛있어. 야, 요거 하나 더 먹어. 먹어보자. 이게 뱃살 요거지. 깨는 벌써 막이 생겼어 이렇게. 어? 어. 이거는 탱글탱글한데 요 안에는 그냥 없어진 면에. 이거 참치 저거 같잖아 또. 또 오도로 같잖아. 진짜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연어 중에. 진짜? 지난번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이 크레피쉬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TNT에 있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마늘 맛,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매운 고추 맛인데 지금 안에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치마하고 이렇게 비닐 장갑도 여분으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생새우도 한번 첨가를 해볼게요. 새우가 엄청 싱싱해가지고요. 지금 막 움직여요. 기호에 따라 이렇게 야채를 첨가해서 드셔도 돼요. 오, 대박. 이게 랍스타 모양인데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새끼 랍스타 느낌? 장갑도 준비해서 끼고 레몬소주. 예이. 맛있어? 나 장첸이야. 맛있냐? 보여줘, 살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생새우도 싱싱해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우동. 와, 순식간에 순삭으로 사라졌어요, 지금. 요거 와 A급입니다. 오, 좋습니다. 요거 A급이고요. 옆에 요거는 좀 많이 폈네요. 제가 이제 채취를 한번 해볼까요?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송이급을 오 송이 올해 첫 송이 로스입니다. 열무김치 맛있어?
코다리가 밥도둑이지. 저희들이 보도를 통과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오늘 트레이더조 그 마켓에 가서 처음으로 사본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참치 김치찌개 끓이듯이 넣어보았어요. 나 그 전화기 줄 같아. 어, 그러네. 새우 아티초크 페타. 위에 치즈야 페타 치즈야. 아, 귀여워. 맛있는데? 여기는 이제 레디푸드구나 다. 여기 떡볶이도 있고. 그린 어니언, 팬케이크. 어. 점심 싸갈 때 어. 야채 그냥 양념이 돼 있는 건가? 양념이 따로 들어있대. 아, 그래? Great with chicken, beef, pork, or shrimp. 베지터블하고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겠네요. 어서 탈리피뇨 파인애플을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자, 오늘 아침은 수육하고 먹으려고요. 짝꿍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육인데요. 오늘 아침 수육 먹을게요. 옷이 대령했습니다. 구수한 냄새. 대박. 간장에 찍어서. 어우, 대박. 구수한 냄새.